사장님이 돈 벌어야 되거든요, 이 회사는. 그럼 사장님이 잘하는 거 중심으로. 사장님이 잘하는 신제품 개발이 있어요. 사장님은 뭐든지 이렇게 한번 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러면 그걸 쫙 밀어서 제품 출시까지 정말 잘하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건어무라고 네. 젓갈류를 출시를 하셨어요. 좋아요. 주세요, 한번 먹어보게.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뒷담화가 뭐예요? 이제 쉽잖아요. 네. 건어물 플러스 뒷담화. 술안주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뒷담화가 남 식구여서 욕하는 게 술안주로 제일 좋으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인데 패키지 디자인은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이제 표고만. 또 네이밍 좋네 그래도. 이거는 오징어 육포거든요. 오징어를 네, 오징어로 이제 육포를 만든 거라 가지고. 당연히 고기인 줄 알았어요. 오징어입니다. 그러네. 저희 쪽 건어물 하는 사람들은 오징어 육포를 다 알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오징어 육포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이제 누구 뒷담화 하면 되는 거 이제. 근데 왜 건어물을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세요? 여기 연관이 있거나. 저가 원래 가공식품들 이미용, 뷰티, 건강식품 이런 것들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구매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식품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식품 라인을 이제 늘린 거죠. 젓갈까지 해가지고. 일단은 막 저는 이렇게 품목을 이것도 품목이 너무 많잖아요. 두세 개 정도로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묶어서 라인업을 가고 소량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인은 예를 들면 제일 좋아할 만한 것들을 조금 밀면서 왜냐면 조금 생소한 것들은 따로 이것만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제일 잘 팔리는 걸 위주로 해서 우린 노출을 많이 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면 공동구매하는 업체만 무조건 만나러 다닐 것 같아요. 공동구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동구매 하시는 분들을 컨택해서 판매를 먼저 일으키면서 그런 직원들을 세팅해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 잘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미 왔잖아. 기회도 왔잖아. 맛있네. 계속 먹고 있네 내가 이걸. 일하러 식사로 일하러 와서 계속 먹고 있네. 이거 뭐예요? 이거 너무 예쁘게 말렸다. 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한 말씀 하세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랑. 기회를 놓치자. 아. 클로즈업 좀 한번 넣어주세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안 팔리겠다. 조금 더 자신 있겠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이 저희 건담아 브랜드 제품이고요. 주문과 동시에 다음날 당일 소분해가지고 그날 배송이 됩니다. 구매를 원하시면은 네이버 창에 건담아 치셔도 되시고요. 자사몰 꿀샵 네이버에 꿀샵 치셔서 들어오셔서 꿀샵에서 구매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남은 건 대표님께서 결정하실 이 회사의 방향과 또 그 방향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그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지금 현재로는 뭐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뭐 매출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빨리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일하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직원들도 많이 권고사직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막 중요하고 핫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3개월 안에 그 방향성이든 목표든 다 설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아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홈페이지도 내가 다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중요한 핵심을 좀 아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하는 강의에 초청을 드려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을 무엇일까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어떤 일 오신 거예요? 아, 정세인수 강사님께서 그 좀 더 강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좀 더 뭐 좋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잠깐 들으러 왔습니다.
있는 거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구매라든지 자사몰의 판매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생해서 또는 해외로 판다든지 이런 좀 루트들도 같이 좀 검토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브랜드 런칭한 건담아 제품 패키지 일단 그람수가 100g, 150g이 나왔고요. 패키지 디자인 자체가 원래 저희 300g 디자인의 블랙 계열이었으면은 지금 이제 100g이랑 150g 기준의 화이트 계열로 저희 멘토분들이랑 상의했을 때 300g은 좀 너무 무겁다라는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100g, 150g 그람수도 좀 많이 낮춰가지고 이렇게 좀 깔끔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안주 메뉴 건어물. 건어물?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저보다 더 경험이 있는 누군가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정지수 간사님을 만나 뵌 거 부분이 이제 뭐 좋았던 것 같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그러고 직원분들도 새롭게 다시 이제 세팅을 하고 안정적이게 회사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일단 뭐 1차 목표지 않을까